자, 이번 시간은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35페이지요. 제2장 장기 수선 계획. 자, 우리가 이제 장기 지난 시간에 이제 하자 보수를 보셨는데 이제 장기 수선 계획은 좀 더 긴 시간이죠. 장기 수선 계획은 아무래도 뭐 방수공사라든지 도장공사 이런 이제 큰 비용을 발생 시점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금액을 획정해놓고 그 금액만큼을 일정 요율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 이걸 이제 장기수선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5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간이 경과하면서 그 비용의 발생액이 점차 체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일정 계획 기간 동안에 총 발생되는 수선비 총액을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100원만큼을 일정하게 혹은 뭐 체증하게 체감하게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적립을 하면 이렇게 100원이라는 금액은 이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함으로써 나올 수 있었고 그만큼을 적립하게 되면 적립된 그 돈을 우리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충당금.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제 이런 관계 있죠. 자,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장기수선 계획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에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의 문제. 두 번째, 검토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조정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떻게 나왔고 또 어디다 사용을 해야 되고 적립을 할 때는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용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 요 내용이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이 장기수선 계획은 연차별로 이렇게 쭉 첫째 이렇게 쭉 해서 뭐 예를 들면 60년 뭐 이렇게 계획 기간 동안에 그 연차별 계획이죠. 이걸 다 이제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수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이 아파트의 컨디션을 잘 알고 있는 사업 주체에게 수립을 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 시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권자가 확인을 해보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제 보완 요구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 와라 이렇게. 아무튼 그래 제대로 되면 그거를 관리 주체한테 인계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가지고 와서 검토 조정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검토 조정은 3년마다 하라 그럽니다. 3년마다 누구 보고 하라 그러냐면 사업 주체는 이미 인수인계하고 떠났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보고 3년마다 검토 조정하라 그래요. 자, 그리고 3년 경과 전에 검토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러 갑니다. 과반수 서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주체가 검토 조정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입주자 대표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 장기수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수립 대상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 아니고 그냥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이거나 지역난방이거나 주택업주택업 동의건축물인 경우에는 의무적 수립 대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것도 의무 수립 대상이 있어요. 거긴 이제 입주대표회가 이제 검토 조정을 해야 되죠. 자, 어쨌든요, 조정교육은 관리사무소장이 가서 봤습니다. 그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 도, 지, 사가 실시래요. 이 교육은 임의 교육입니다. 임의 교육. 자, 이렇게, 교육, 그러니까 검토 조정을 잘 못하면 교육을 받아서, 시, 도, 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서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축인 장기순 충당금은 장기순 충당금의 금액은, 그러니까 이 장기순 충당금 저기서 보시면 이제 100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순 계획의 내용을 통해서 계획을 연차별로 쭉 싸서 합산을 내보니까 총 장기순 충당금액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장기순 계획을 통해서 나온 장기순 충당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렇죠. 장기 수선 계획에 써야 되죠. 이제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죠. 여행을 가기로 여행사에 물어보니 여행 계획이 있어서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여행사에 물어보니 여행사에서는 100원만큼이 든다라고 뭐 예를 들면 좀 현실과 함께 10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1000만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계획에 맞추어서 그 금액을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여행하는 데 쓴다 그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으로 짠 그 금액만큼을 계획에 맞춰서 쓰면 된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한두 항목이 아니고 항목이 뭐 50여 개 항목 이상이 되고 또 이 금액에 과소가 있고 또 범위가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계획으로 금액이 설정되면 그 계획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여기서는 100원 이걸 어떻게 적립할 거냐, 그건 그 주머니 사정을 보고 적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구 연한을 감안해서 그 설비나 건축물 이런 것들의 내구 연한을 감안해서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에 따른 절차, 돈을 쓸 때는 당연히 입주대표회의 의결을 맡아서 쓰도록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이제 장기순 계획, 장기순 충당금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이제 거의 구성되는 것들은 이제 요 안에서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35페이지고요. 장기순 계획돼 있습니다. 장기순 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노후를 감안하여 교체 보수 주기를 사전에 정한 후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공사 종별을 구분을 내외부 부대 시설의 설비, 옥내 부대 시설별로 정해진 수선 주기에 따라 이렇게 작성 수립한다. 그래서 수립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죠. 자, 두 번째 장기순 계획이 수립 등 그래 수립 의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 또 이 리모델링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장기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36페이지에 보시면 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동일건축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수립 의무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할 때는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고 보안 요구도 할 수 있고 관리주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수립 대상은 사업주체. 또 하나 이게 나왔죠. 리모델링 하는 자. 델링 하는 자. 리모델링을 하는 자도 수립을 해놔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검토 기록 보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3년마다 검토하고 그죠? 조정해야 한다. 3년 경과 전에 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하여 조정하는 경우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라. 예, 양가로 3번 조정에 나오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명 동의를 받은 경우 3년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 조정 교육입니다. 예, 조정 검토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37페이지를 보시면, 그 장기순기 충당금의 적립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장기순 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게 이제 소유자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을 한다. 그러니까 전세입자는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기순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순기에게 의한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요 조정, 진단, 감정 뭐 이런 거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예, 보시는 것처럼 조정 또 하자 진단 감정 뭐 조정 진단 감정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돈 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넘기시면 장기순 충당금의 요율을 또 적립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8페이지 1번 보시면 맨 위에 요율은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제 이건 이 얘기예요. 지금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우리 아파트 지금 변압기 교체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든다. 그럼 이제 관리규약으로 오늘 이번 연도에는 좀 많이 걷자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에 임계하기 전까지 장기순 충당금의 요율은 특별순 충당금의 적립 요율에 따른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임대죠. 임대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지나니까 분양 전환을 합니다. 분양 전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임대는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적립을 하고 이제 이건 분양이 됐죠. 분양 전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수선 충당금은 그 0으로 그러니까 요율을 정해요. 요율을 이미 이제 만분의 1, 만분의 4 정해놨고 이거는 이제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요율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 분양 전환 기간, 요 기간 동안에는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는 요율을 법으로 정하고 분양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중에는 어떤 특정한 날 딱 정해요. 이 날이 이제 인수 임계일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인계한 날 이후부터는 장충금을 하고 이전은 무조건 분양도 전부 특수층의 요율을 따라요. 이 특수층 요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동그라미 4번, 그 3번 보시면 금액은 장기순 계획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4번 보시면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입대 의결을 꼭 거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언제부터 그럼 걷느냐? 장기순 충당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있어요. 이 날이 속하는 달부터. 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면 돼요. 이렇게. 자, 분양되지 아니한 건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 소유자가 분양되지 않은 건 사업주체니까 당연히 부담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소유자가 미국가 있어요. 뭐 어디 외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입자가 이 돈을 내겠죠. 그럼 전세입자가
내고 얼마 냈다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납부 확인서 발행 해서 나중에 이제 그만큼 정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6번, 7번, 8번에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기선 계획, 요 수립, 검토, 조정, 조정기업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의 금액, 사용, 요율, 사용 절차와 관련해서 보셨고요. 요 장기선 충당금은 요 범위 내에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관리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합니다. 자, 건물 관리.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건설이 어떻게 됐느냐, 일단 이렇게 보고요. 만들어지고 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복하는 방법, 기능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만들어서 지었다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능 저하와 기능 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대표적인 기능 저하 요인은 균열이죠. 균열, 뭐 결로 이런 겁니다. 또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방수, 물을 차단한 방수, 또 결로를 막는 단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건축물 시설물 관련해서 균열 결로 방수 단열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인 시설 개론에서 일부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게 됩니다. 또 법규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검토를 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이제 응용되는지 보는 부분이 바로 요 건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우선 139페이지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단지가 있어요. 커다란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있고, 그죠? 또 여기에 부대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고 또 복리시설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뭐 여기 이제 상가도 있고 여기에 경비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39페이지입니다. 거기 뭐 이제 기준척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기준척도 단위는 5cm 단위로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계단 있죠. 여기에도 보면 요 가운데도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계단이 있을 수 있고 또 바깥에도 뭐 이렇게 계단이 있을 수 있어요. 요 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있고 건축물에 5개 계단이 있는데 그 유효폭이 다르죠. 유효폭. 요거는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120, 5개 계단은 90cm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140페이지 보시면 출입문 있어요. 출입문.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경비실 앞에 보면 여기 출입문 있잖아요. 요 출입문. 요즘 이제 안전유리 쓰죠. 그 안전유리가 뭐냐?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관통되지 않으면 아, 이거 안전유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월패드 이렇게 통해서 나오는 여기 이제 이렇게 출입하는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를 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누르거나 이걸 이제 전자 출입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자 출입 시스템을 해야지 문이 열리죠. 근데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제 연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번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옥상에 뭐 이렇게 이제 난간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옥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 옥상에 있는 옥상 문을 얘기하는 거죠. 옥상 문은 평소에 이제 잠겨 있죠. 근데 이제 화재 발생하면 대피를 해야 되니까, 대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열려야 대피를 하죠. 자동으로 열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주면 열릴 수 있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도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계단실형일 수도 있지만 복도형의 경우에는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복도. 그래서 이 복도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복도의 141페이지 보시면 중복도라는 게 있어요. 양쪽에 호실이 있는, 뭐 공동주택 잘 없는데, 이렇게 양쪽에 호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쪽에도 101, 102 이렇게 돼 있고, 뭐 이쪽도 뭐 103, 104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개구부를 둬라. 자, 그다음에 이제 난간입니다. 여기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난간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난간, 여기도 난간 있고, 여기 계단에도 난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난간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난간은 기본적으로 1.2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살 간격,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쭉 하면 요 간살이 있잖아요. 요 간살이 10cm 안목줄 10cm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2번 부대 시설 관리 보시면 도로가 있고요. 이 단지 내 도로. 요 단지 내 도로는 이렇게 이제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해서 7m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게 이제 보도의 도로의 기준입니다. 7m 이상으로 한다. 물론 이제 도로 끝에 있는 이제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좀 좁을 수 있어요. 4m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141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단지는 이제 좀 뭐 속도가 안 나도록 유선형 설계하고 뭐 요철하고 과속 방지 턱해서 20km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500세대 이상이라면 이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공간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제 노란차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같은 걸 설치하라.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이제 50세대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상이면 설치합니다. 50세대 이상. 자, 그래서 50세대에 10제곱미터를 주고 10제곱미터 초과 세대마다 500제곱센치를 더하죠. 이렇게 정리하고 100제곱미터까지 합니다. 자, 안내 표지판은 300세대 이상 설치하고요. 보안등은 5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숫자 정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얘기 나와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전에 이제 CCTV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CCTV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요. 영상정보처리기기라 그래요. 그래서 143페이지에 보시면 그 설치 기준에서 그 박스 안에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종 출입구, 이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영상정보처리기구는 13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3번 보시면 확대 뭐 혹은 뭐 이렇게 이제 감시 다채널 감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다채널로 하다 보면 크기가 너무 작아질 수 있으니까 4인치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절차 및 관리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장기선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하죠. 이상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촬영 자료는 열람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죠. 그냥 막 주면 안 되죠.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열람, 또 정보주체의 동의, 또 뭐 재판, 뭐 수사 이런 거 외에는 절대로 열람 제공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다음 이제 복리 시설 이야기를 해봐요. 복리 시설, 복리 시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근린 생활 시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상가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단지 내 상가 하는 겁니다. 상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하역장 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0세대 이상이면 유치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리 시설인데 분양을 한 거죠.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했으니까 입주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분양된 이 상가 유치원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입
입주자 공유 아닌 분양을 했으니까 아닌 복리시설이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리시설이 입주자 분양 이렇게 이제 공유 아닌 게 있는데 입주자 공유인 것도 있잖아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용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45페이지 주민 공동시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0세대 이상이다 하게 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고요. 그럼 이제 주민 공동시설은 이제 그 면적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건 이제 세대 총량제 가지고 해요. 뭐냐면 주민 공동시설 잔뜩 모아놓고 세대에 따라서 전체를 줍니다. 그럼 뭐 어린이 놀이터를 키울 수도 있고 경로당을 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총량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총량제 기준이 거죠.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 곱하기 2.5 이렇게 제곱미터죠. 네. 1000세대 이상은 1000세대 이상은 500 기본 주고 세대 곱하기 2.0입니다. 다 제곱미터예요, 단위는. 예.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면 뭐 이런 부대 복리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이 주민 공동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45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150세대 이상이라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300세대 이상이라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또 500세대 이상이라면 여기에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 공동시설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건설이 됐다. 그럼 여기 도로도 있고 뭐 관리사무소도 있고 뭐 여기는 뭐 상가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뭐 여기 더 나가서 주민 공동시설도 있고 이제 쭉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건설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왜 떨어지고 또 그러면 어떻게 기능을 회복할 것이냐, 이제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145페이지 보시면 건물의 기능 저하와 그리고 기능 회복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저하 요인의 대표적인 부분이 콘크리트 건축물은 뭐 균열이죠, 균열. 또 결로입니다, 결로. 이런 것들이 기능을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145페이지 보시면 균열 원인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콘크리트 건축물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조 수축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설계상, 또 시공상, 또 외부 환경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요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론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균열의 원인에서 설계상, 시공상, 환경, 외부 환경상 이렇게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해야 되죠, 보수. 그래서 이제 균열이 이제 큰 게 있고 균열이 이제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열의 크기를 이렇게 봤을 때 적은 거는 이제 미세하니까 이제 표면 처리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하고요. 표면 처리 뭐 우리 이제 표현대로 이제 공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균열이 커서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보강을 하죠. 이 철물 보강, 기부스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열의 진행 상태로 봐서 충전 공법을 쓸 수도 있고 주입 공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공법과 주입 공법은 차이가 있죠. 뭐 이게 다 집어 넣는다 이런 표현인데, 충전 공법의 경우는 반드시 V 커팅이나 U 커팅을 해서 그라인드로 갈아버리고 거기에 프라이머 발라서 이렇게 수지를
로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고, 주입공법은 이 커팅을 하지 않습니다. 커팅을 하지 않고 그냥 주입하는 거죠. 이런 이제 에폭시 수지를 주입을 해서 일체화를 그냥 아예 그냥 단단하게 일체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커팅한 다음에 프라이머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폭시 수지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마감을 합니다. 지금 예, 거기 이제 보시면 충전 공법은 이렇게 그라인드로 U자 혹은 V자로 커팅을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주입 공법은 균열 부위에 이렇게 피스톤 같은 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주입하는 공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로 이야기를 좀 보시면 결로의 원인은 이제 온도차죠. 온도차.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 노점 이슬이 맺히는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 무조건 결로는 맺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노점 온도 이하가 돼서 결로가 발생이 됐다. 결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결로에 맺히는 부위를 보면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의 대책이 달라요. 대책이. 그래서 이 대책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표면 결로는 이렇게 이제 건축물의 표면이죠. 말 그대로 이쪽이 이제 내부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내부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부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내부에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가 노점 온도가 낮죠. 그 얘기는 단열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부 결로는 예, 구조체 내부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으면서 단열 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안에 이제 단열재도 집어넣고 예, 마감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놨는데 결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여기 단열재 놨기 때문에 여기는 안 생겨요.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내부 안에 뭐 혹은 뭐 이렇게 구조체 내부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걸 이제 내부 결로라 그래요. 그럼 이것과 이것은 이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회복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단열인데 우리가 회복 방법의 이제 단열인데, 자, 이거는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단열재를 이렇게 쓰면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쪽에다가 단열을 하면 표면 결로는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 내부 결로는 단열을 했는데도 여기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 안에다 단열을 또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단열을 바깥쪽에다가 해야 돼. 바깥쪽. 그래서 이거는 외단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열을 외단열하기가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가 않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여기에 이제 이중 벽을 쌓는 거예요.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벽을 쌓아서 이 결로수를 그냥 외부 유도하죠. 아니면 방습층을 이 안쪽에다 대는 거지. 방습층을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안 오고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유도를 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단열을 하든가 아니면 내측에다가 이중벽을 쌓든가 아니면 방습층을 설치하든가 방습층을 붙이든가. 그래서 그 어떤 결로냐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결로의 원인 예, 이렇게 돼 있고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의 방지책 나옵니다. 표면 결로는 뭐 띄어라, 마른 게 닦아라 막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비읍번 단열재 등을 이용해서 열이 통과되는 이 열관리율을 낮춤으로써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겠다. 단열을 해라. 그래서 안쪽에다 단열을 하니까 없어졌다. 자, 내부 결론은 방습층을 마련을 한다. 이거 아까 이제 방습층을 내부에다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 이중벽, 미음번 보시면 이중벽을 안쪽에다 쌓는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외쪽을 단열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로 보셨고 그 다음에 기능 회복 측면에서 방수를 좀 보도록 합니다. 방수.
방수의 경우는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의 비교가 이제 많이 나오죠.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 거기 이제 147페이지 하단 나오지만 아스팔트 루핑 펠트 융용 아스팔트를 바탕에 접착시키고 여러 겹층으로 포개서 방수층을 구성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모체가 이렇게 있으면 아스팔트 방수 이야기예요. 모체 면처리하고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고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해서 나중에 보온우름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 겹을 이렇게 펴 바르는 방법이다. 거기 보시면 이제 148페이지 방수 재료 나와요. 아스팔트 플라이머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바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나갈수록 이제 그 양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수 재료를 이용을 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시공상의 주의사항 구석 모서리는 이렇게 면접기를 좀 해주고 겹쳐서 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깨지기 쉬우니까 또 난간벽이나 이런 데는 물이 고일 수 있으니까 한 3cm 치켜 올려서 방수층을 하라라는 거예요. 또 아스팔트 펠트지나 이런 것들을 이을 때 엇갈리게 하고 겹침은 9cm 이상을 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옥상 방수는 이제 지하질 방수보다 아무래도 환경에 혹한 환경에 노출되니까 연화점이 높고 침입도도 큰 것. 근데 연화점이 높다는 얘기는 약간 무르다는 얘기인데 침입도가 크다는 얘기는 좀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양질을 써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양질을 써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는 이제 아스팔트 방수는 이렇게 하지만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냥 시멘트에다가 방수 풀을 갖다 집어넣고 그냥 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시멘트 풀로 이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래가지 않죠. 보통 이제 우리 수선주기 보통 한 10년 보고 이건 보통 20년 이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선주기 수명이. 예. 자, 148페이지요. 방수제를 물 모래 등과 함께 섞어 반죽한 뒤에 구조체 바탕 표면에 발라 만드는 공법이다. 뭐 대표적인 게 화장실이죠. 화장실, 베란다 뭐 이런데. 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방수 이렇게 되는데 시트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그냥 펴 바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품. 그래서 접착제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도막 방수는 우리 이제 페인트 칠하는 도장 작업처럼 이 방수제를 펴 바르는 거죠. 펴 바르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도막 방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막 방수는 펴 바르다 보니까 뭐 여기 유제형, 용제형, 뭐 에폭시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술력의 차이에 의해서 방수층이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조 경화나 또 그 두께나 이런 것들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온도나 외기 환경 영향도 받고 실제 이 도막 방수는 시트 방수에 비해서 뭐 이 시트 방수는 여기 20년 가는데 도막 방수는 15년 정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실링 방수는 말 그대로 코킹이죠. 코킹.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뭐 비 센다 그럼 코킹 들고 나가서 쏘잖아요. 막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틈이나 구멍. 예, 이런 액상의 합성 수지계통의 재료로 막는 거. 이걸 이제 코킹 방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단열 공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은 이렇게 이제 내단열이라는 게 있고 외단열이라는 게 있고 또 중간 단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간 단열은 주로 이제 조적조 건물 같은 경우 쌓는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폼 같은 걸 집어넣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0페이지 보시면 단열의 종류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저항형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사형은 호일 같은 걸 부착해서 열을 차단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열의 종류. 그 단열 공법의 내측 중간 외측 단열 아무래도 이제 외측 단열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외측 방수나 외측 단열은
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건물 관리,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기능이 떨어지고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그 내용들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건축 설비, 뭐 급수 설비, 배수 설비, 통기 설비, 난방 설비, 급탕 설비, 환기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설비, 굉장히 많은 설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설 개론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설비 관리의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